首先，很感谢 AC 去年为我们的短剧集《隐秘的角落》授予了最佳创意奖。今年我也有幸能够为最佳编剧奖颁奖。一部优秀的剧集得以高超的想象力和世界观，不同类型的亚洲内容正成为全球市场的焦点。最佳编剧奖的提名者们以出色的故事吸引了全世界的目光。接下来，让我们一起来认识一下他们，请开吧。以上是最佳编剧奖的候选名单，每部作品都深受观众的喜爱。现在到了揭晓荣誉的时刻了。2021年亚洲内容大奖最佳编剧奖的获得者是编剧云吉亮，来自作品。윤지련작가，네。恭喜。윤지련 winner of the best writer award. Please say a few words for us. 네. 고맙습니다. 하십시오. 네. 왜 글을 계속 써야 하나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던 때 마지막으로 뭔가를 써야 한다면 외롭게 떠나갔지만 제대로 된 위로 한번 받아보지 못한 분들께 진심 어린 애도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피하고 꺼리는 소재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. 포기하려던 순간 기회를 준 넷플릭스와 김민영 대표, 정다은 프로듀서,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애써준 제작자와 감독님, 스태프분들, 배우들, 감사합니다. 무엇보다 이 작품을 기꺼이 봐주시고 좀더 열심히 살고 싶어졌다, 좀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고 말씀해주신 전 세계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드라마를 쓰면서 만났던 많은 고인들께 아픔도 서름도 없는 그곳에 잘 도착하셨기를 안부를 전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네.